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 13개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2030년 입주를 완료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반도체 부문의 쇄신에 나섰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교체하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수년째 벌이고 있는 풋옵션 공방전의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이 마무리되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GS그룹이 임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의 연말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내수시장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에 다수의 기업들이 쇄신 기조를 반영한 인사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가는 선도지구 13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총 3만 6천 호가량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13개 구역의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 6천 호를 선정했습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에서 각각 3곳이 선정됐습니다. 중동과 삼분에서는 각각 2곳이 선정돼 총 13개 구역에서 3만 6천 호가 우선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지난 5월 1기 신도시 선정계획 발표 당시 2만 6천 호 선정을 예고한 것과 비교하면 1만 호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내년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착공을 시작한 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도지구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지원 요인을 사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은 신도시 재건축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높은 추가 분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선도지구 탈락단지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학교 문제 해소와 분담금 삼출,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재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비와 이주비 등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관건인 만큼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펀드 조성을 따로 통해서 사업 지원을 도모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 자체, 그러니까 선도지구 사업성 자체는 높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하고 2주 철거하는 과정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청사진이 그려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 따라 이들 지역 집값은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은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선도지구 지정에 탈락한 단지는 가격이 내리고 선도지구와 근접한 단지는 주변 개발 및 추후 재건축 진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사업 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정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상당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장단 인사에서 한족이 전영현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반도체 쇄신에 나섰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체제로 강화하는 한편 파운드리 사업부장도 교체했는데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반도체 부문 주요 사업부 경영진을 교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이번 인사로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대표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로 내정된 전영현 부문장은 지난 5월 DS 부문장의 구원투수로 영입된 후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전 부문장의 대표이사 내정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자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을 통해 근원적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전 부문장이 실적 부진을 돌파할 방안으로 메모리 초격차를 꺼내든 만큼 메모리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어온 한진만 DS 부문 미주 총괄 부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해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파운드리 사업부의 사장급 최고 기술 책임자 보직을 신설해 남서구 DS 부문 제조엔 기술 담당 사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은 수주 부진과 낮은 가동률에 적자 탈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수장을 교체하고 보직을 신설해 시장 지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보단 이미 경영 역량이 입증된 시니어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단행해 안정적 쇄신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회장이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수년째 벌이고 있는 풋옵션 공방전이 연내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어피니티와의 분쟁이 마무리되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중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2차 중재 결과가 나옵니다. 2대 주주인 어피니티와의 풋옵션 갈등이 일단락되면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 2천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주당 매입 단가는 24만 5천 원.
이때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 조건에는 3년 내 기업 공개, IPO를 하지 못하면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에 실패하자 어피니티는 2조 122억 원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가격이 2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며 풋옵션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로 넘어가 6년째 지속된 풋옵션 분쟁이 다음 달 결론을 앞둔 가운데 교보생명의 승소가 점쳐지면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업계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미 앞선 1차 중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승소한 만큼 사실상 2차 중재 결과도 이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그 IPO나 금융지주사 전환 같은 문제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나 협조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뭐 이런 그 주요 주주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면 금융당국에서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서도 굉장한 빠른 활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통한 IPO를 위해 어피니티와의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신 회장이 2차 중재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보생명의 내년 지주사 전환에 총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오늘 GS그룹이 임원을 단행하면서 유통업계 연말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등 다수의 기업들이 쇄신 기조를 보였는데요.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GS그룹이 오늘 2025년도 임원 인사를 발표했죠.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GS그룹은 홍순기 주식회사 GS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GS 리테일에서는 허연수 대표이사 부회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오너가 4세인 허서웅 경영전략 서비스 유닛장이 올랐는데요. 9년 만에 GS 리테일 대표가 교체된 겁니다. 특히 GS 리테일은 홈쇼핑, 요기요 등의 사업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교체하는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인사는 각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 GS 리테일의 새로운 수장이 된 허서웅 부사장은 허광수 삼양 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6년 GS 홈쇼핑 입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GS 에너지에서 근무했고요. 2016년 상무로 승진해서 이후 2019년 경영지원 본부장 전무를 거쳤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지주사에서 그룹 차원의 신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GS 리테일 경영전략 서비스 유닛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신사업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대표이사가 세대교체되면서 앞으로 그룹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임원들의 인사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좀 보일까요? 네, 이 GS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증된 핵심 인재를 최고 경영진으로 선임해서 전진에 배치하고 내외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해서 쇄신을 가속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GS의 미들맨으로 불리는 홍순기 주식회사 GS 대표이사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이 홍 부회장은 2004년 GS 출범과 함께 업무지원팀장, 최고 재무책임자 등을 역임했고 2020년에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이 허태수 회장이 주도하는 GS그룹의 경영혁신을 보좌한 인물입니다. 약 20여 년간 그룹의 성장을 지원해온 조력자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룹 내 유일한 부회장으로서 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그룹의 내실을 견고히 하면서 또 허태수 회장의 미래 성장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계열사 대표가 대폭 교체됐습니다. 네, 이제 유통업계 마무리 인사는 롯데그룹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유통업계 인사의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인적 쇄신, 세대 교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서 유통 빅3 중 가장 먼저 임원 인사를 발표한 신세계그룹은 신상필벌의 기조로 6개 계열사 수장을 교체했고요.
특히 정유경 주식회사 신세계그룹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마트와 백화점 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본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현대백화점 그룹은 차남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형제경영 체제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면세점 등 부진한 실적을 보인 계열사 네 곳의 대표가 교체되는 등 실적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일로 예고된 롯데그룹의 인사안에서도 이 쇄신의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동성 위기 소문으로 주요 상장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교체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연말 유통업계 인사에서 오너가 3, 4세들이 잇따라 승진하면서 그룹 경영 세대교체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특히 식품업계 빅2인 농심과 삼양식품의 인사에서는 90년대생의 오너가 3세들이 나란히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근 농심은 임원 인사를 통해서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 상무를 전무로, 또 장녀 신수정 책임은 상품 마케팅실 상무로 승진시켰고요. 이 삼양식품은 이미 지난해부터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삼양 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 상무가 경영 전면에서 이 그룹 내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혁신 경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농심의 신전무가 맡은 업무는 신사업 발굴인데요. 앞으로 농심의 중장기 비전, 목표 또 전략 등을 중심으로 기존 식품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삼양의 전상무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헬스케어, 콘텐츠 중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줄어드는 내수 시장에 수출이나 사업 다각화 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피를 수혈해서 그룹 내 신사업을 찾고 또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치열한 경쟁과 내수시장의 축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적 악화에 빠진 유통업체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증시 침체 여파로 기업 공개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 철회를 결정하는 등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일반 사모 운용사들이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증시 부진이 공모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공모주는 배정을 받기 어려웠지만 배정만 받으면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었으나 새내기주들이 상장 첫날부터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공모주 시장 냉각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철회에 나서면서입니다. 지난달 초 K뱅크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아이코닉스까지 21곳이 거래소에 상장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IPO 시장 부진이 일반 사모운용사들의 손바뀜을 가속화시키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일반 사모운용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진 직후부터 소형 일반 사모운용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는 지난 2018년 말 243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483개사까지 빠른 속도로 생겨났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261개사, 즉 54%가 적자 회사입니다. 하지만 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버티기에 실패한 소형 일반 사모운용사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이 10억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자본 잠식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 시장에 공모주 때문에 진입을 한 것이고 시장 활황으로 먹고 살았던 운용사들이 요즘엔 증시가 침체되었을 뿐 아니라 배정 물량 자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줄 때가 마땅치 않아서 말을 못하지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연속으로 자기 자본 7억 원을 넘기지 못하는 운용사에 대해 금융위 의결만으로 즉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7억 원에 미치지 못해 퇴출 위기에 놓인 일반 사무운용사는 12곳에 달합니다. 모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말 3곳에서 2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자기 자본이 설립 자본금 수준인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곳은 무려 44곳이나 됩니다. 전체 운용사의 8.7%가 완화한 설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본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삶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이 개막했습니다. 기업가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감춰진 역사를 모티브로 하는데요. 김민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을 모티프로 제작된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가 지난 19일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은 유일한 박사가 일제강점기 미국이 주도한 첩보작전 넵코 프로젝트에 스파이로 참여한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입니다. 영화 실미도의 극본을 쓴 김희재 작가의 첫 뮤지컬로 유준상과 민우혁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그 유일한 박사님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다 설득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와 이런 형식으로도 뮤지컬을 볼 수 있구나. 이제 드디어 K뮤지컬로 나가는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일한 박사의 목표이자 그를 중심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넵코 프로젝트는 일본 본토 침입 작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기업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 암울한 시대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작품을 후원하며 다가오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기업의 사회에 대한 역할 등 창립정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바이든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법에 의거해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보조금과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 것이 결정됐으나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 가치 밸류업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466만 6천 주를 1조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는 취득 목적을 주주가치 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7천억 원, 주식 기준 보상에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취득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위탁 기간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고 주당 순이익이 높아져 통상 주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열린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향후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